25살 발레단 이승현, 강미선, 김채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리킬리안의 뿌띠모르입니다. 함께 보시죠. 뿌띠모르라는 작품이 작은 죽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암흑 속에서 그 조용한 가운데서 저희가 칼을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뒤로 걸어오는 그 상황에서 그 군무가 음악이 없다 보니까 그 맞추면서 하는 그런 긴장감 같은 것 때문에 저희가 너무 체력적으로 그게 왠지 조금 작은 죽음이랑 맞물리지 않았나. 저희 여자 무용수들은 군무가 비중이 큰 그런 클래식 작품을 연습함으로써 무용수들 간의 그 호흡을 가장 중요시하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남자 무용수들은 그런 군무를 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서 이번 작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펜싱칼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걸 막 휘두르다 보면은 맞고서 피도 난 적도 있었고 또 되게 목에 걸고 하고 이쪽 목에 걸치고 막 다리 사이에 끼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막 정말 스크래치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이제 남자는 펜싱 칼을 들고 하고 여자는 이제 치마 모형의 소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무게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 무용수도 같이 넘어가서 좀 다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 중심 축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섯 가지의 그런 각기 다른 사랑을 좀 표현하는데 그거를 객석에서 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재적인 작곡가 모차르트와 천재적인 안무가 이리킬리안의 뿌띠모르.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감동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버설 발레단 한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따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버설 발레단의 강민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식스펜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I was like this girl, but I was afraid. So I'm like, well, I won't touch her. I'm like, she scared me. Yeah. 여섯 가지 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메가스타들이 나와서 그냥 큰 의미는 없는데 간단한 동작들을 하고 사라져요. 그게 약간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걸 메가스타끼리 하는 동작도 있지만 그 동작이 이렇게 다른 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스토리가 전개되기도 하고 그런. The last performance when I dance finale, the last part, I was really? Yeah, on the floor. 나도 한번 그랬어. 왜냐면은 이미 그 마지막 춤출 때 마지막 부분부터 거품이 나오잖아요. 비눗방울이. 그러니까 떨어진 거에 이미 밟아가지고. Because after cabrio, you should change your balance. I'm like. Looks nice, but dangerous. Yeah. 사실 춤추는 것조차도 발레는 항상 수직 상승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거는 바닥에서 구르기도 하고 무릎으로 뛰기도 하고 전혀 상식 밖의 동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기도 했고 적응도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도 예술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봐봐. 사과 먹을 때. 사과? 응. 지금 사과가 철이 아니라서 되게 맛이 없었어. 가끔 일탈을 하고 싶으실 때나 아니면 그냥 평소에 생활이 좀 지겹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와서 이걸 보면서 함께 웃으시고 즐기시면서 아주 행복한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버설 발레단 황혜민, 이현준, 최지원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번에 감상하실 작품은 In the Middle, Somewhat Elevated입니다. 사실 똑같은 거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거 되게 많이 한다.
동작하면 카운트 까먹고 카운트 치고 있으면 똑같은 거 하고 있고 맞아 맞아 근데 그 관객들한테서 받는 그런 느낌이나 이 작품이 주는 자유로움 같은 것 때문에 전혀 하나도 안 떨리고 되게 즐기면서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처음 그 연출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에스프레소 엔신생 정말 이 작품이 그 얼마나 힘든지 그 선생님도 미리 몇십 년 전부터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그 우용수 개인의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를 즐겨주시면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버설 발레단 인더미들 썸맛 엘리베이티 꼭 보러 오세요 무엇을 기대하든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왜 잘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 엄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버설 발레단 솔리스트 김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솔리스트 손유희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보실 작품은 마이너스 세븐입니다 완전 우리가 했던 모던 중에서 좋은 작품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잘한다? 아야 나는 셔츠 먼저 벗어야 되는데 바지 먼저 벗어서 혼자 셔츠만 입고 올라갔다가 여기 다리를 못 집어갖고 내려온 적 있어 이 객석에서 한번 보고 싶어 공연을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벗는 게 제일 싫은 것 같아 땀 때문에 걸려갖고 컬러풀한 옷 입은 관객들 다양한 원색 색깔. 근데 한국 좀 한국인들이 검정색, 회색 그런 걸 많이 입었고 찾기가 힘들었어. 아저씨를 겨우 끌고 올라왔는데 아저씨가 계속 내려가려고 그러고 뭘 하고 잠깐 놓고 보네. 뭐 하고 있으면 다시 내려가면 다시 쫓아가서 또 데리고 오고 계속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오하드 나을이니 개발해낸 그런 모던 클래스인데 이제. 발레로 추면 뭐 바가노바 메소드 뭐 이런 게 있듯이 그 사람만의 춤 스타일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클래스를 유도하는 건데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그 사람도 약간 기의 흐름 뭐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공기를 느껴라 뭐 피가 흐르는 걸 느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움직임을 좋아하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 몸 움직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손바닥을 하나를 뻗고 있더라도 이렇게 그냥 근육으로 쓰는 그게 아니고 근육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뻗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펼쳤을 때 여기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 있잖아요 에너지 그런 거를 모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짜냈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다 말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세븐으로 이번에 일본에 찾아갈 건데요 이제까지 접해본 작품이랑 굉장히 틀리게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게 큰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무용수들도 즐겁지만 관객들이 일단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니까 꼭 보러 와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